이미 한번 반을 담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뺄 수가 있을까 싶네요. 그래서 네. 안녕하세요. 첼시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조그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아닙니다. 이렇게 대면으로 할수 없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. 이 영상을 직접 보셨잖아요. 이 선수들이 수준이 어떤 것 같아요? 옛날에 비해서. 지금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제가 중학교 때랑 비교를 하자면,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는 꽤 잘했거든요. 영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망주 선수들을 볼 기회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처음 봤는데, 제가 경기를 또 울산 현대중학교와 포항항도중의 경기를 봤는데, 저희 어렸을 때 못지않게 더, 일단은 저희보다는 피지컬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, 세밀함과 센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더 낫지 않았나.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한 경기만 보시고 나서 선수들을 선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그쵸. 저는 이제 계속 국내에서 이 선수들을 계속 더 눈여겨볼 거지만 이제 상의를 좀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예를 들어 지소연 선수가 선발을 해서 저희가 영국에 데려가면 첼시 뭐 연령별 선수들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좀 지소연 선수가 좀 도움을 주실 겁니다. 제가 첼시 유스팀 코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선발되는 친구들이 또 저희 첼시 유스팀에 와서 경험을 할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은 애들한테 뭘 해라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어른의 할 일인데 여자 축구의 레전드 지소연 선수 그런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선수들한테 직접 만나서 이렇게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선수들은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거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하는 거죠.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시작으로 조금 더 많은 여자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. 저는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우리 KENC 사장님께서 이게 좋은 프로젝트를 유망주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시작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아, 고맙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여자축구 선수들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함께 해서 우리 많은 여자 선수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, 저희가. 한국 내려갔을 때 첼시에 가서 딱 훈련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는 그럼요, 그럼요. 애들한테 정말 꿈 같은 일이거든요. 어쨌든 이 시작을 같이 레전드랑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저희는 영광이고 시작이 잘 되고 마무리도 잘할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같이 노력하는 걸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미 한번 반을 담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뺄 수가 있을까 싶네요. 그래서 네.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 프로젝트 1회, 2회, 3회, 4회 뭐쭉잘될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할게요. 네.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영국에 만약에 간다고 치고 와서 이제 어떤 거를 좀 경험하고 어떤 뭐 능력치나 이런 거를 좀 보고선 배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오면은 이런 게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만 있다가 유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유럽 선수들을 만나는 거잖아요. 많은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또 유럽 선수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새로울 거고,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자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. 그렇기 때문에 와서 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, 유럽 선수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하나 없거든요. 저도 이제 영국에서 9년, 8, 9년 차 있지만, 또 결코 제가 그 선수들보다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 뿐더러, 그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
잘 살려서 지금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여자 선수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우리 아이들 언니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갖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경기 잘 챙겨보고 있으니까 다치지 말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언니가 너희가 대표팀 될 때까지 있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꼭 나라를 대표하는 뭐 나라를 대표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열심히 해서 꼭 자기가 원하는 선수 뭐 좋은 선수? 좋은 축구인 목표 축구인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응원할게. 파이팅! 더 베스트 매치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